6.25 전쟁 미리 알고 있었던 한국군 수뇌부가 궁금하지? 삼촌이 알려주나 말이야. 6.25 전쟁이 발발하기 1년 전 북한이 갑자기 소련 무기를 도입하고 중공군 소속 북한군들이 북한으로 입국하는 등 북한의 남침 징후가 뚜렷해지자 육군본부 김종필 중위는 북한의 전면 공격이 예상된다는 보고서를 작성했단 말이야. 요 보고서는 참모총장, 국방장관에게도 전달됐는데 전부 묵살당했단 말이야. 한국 첩보부대에서도 50건이 넘는 전쟁 징후를 보고했고 미국 대북정보 책임자 도널드는 정확히 날짜까지 찝어가지고 6월 25일에서 28일 사이에 남침이 있을 것이라고까지 말했는데 오히려 군에서는 한국군 절반에게 휴가와 외박을 허락하는 미친 짓을 해버린단 말이야. 변명을 들어보니 이전부터 비슷한 보고가 많이 올라왔으나 아무 일도 없었고 한국에 유엔이랑 미국이 있는데 이들을 공격할 리가 없다고 생각했다 그러는데 6월에 한국으로 탈북한 북한 병사들이 곧 북조선에서 남조선으로 침략할 겁니다 라는 얘기를 했다는 걸 듣고 나서는 절반을 출타번했다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말이야. 심지어 6.25 전쟁 전날 고위 장교들은 장교 클럽을 준공했다며 새벽까지 축하 파티를 했다고 한다 말이야. 지금 한국에는 유능한 상관들이 많기를 바랄 뿐이란 말이야. 수령동지, 적의 북침이 예상됩니다. 채, 북침은 무슨 똥침이다 이 새끼야. 한순간의 방심으로 정은이는 병신으로 공익광고 헤비해.